안녕하세요, 덕이랍니다. 요번에는 굴윗 스토어라고 여기 새로 오픈한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 다이소 여기 오다가 반야월장 오다가 굴윗 스토어라고 신기해가지고 와봤거든요. 여기가 뭐 파는지 몰라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런 게 있구나. 일단은 굴윗 스토어 밀양 반야월장은 지속 가능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가스공사의 후원금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사랑의연대와 공동 제작한 기업인 것 같아요. 일단 한번 가보시죠. 오픈 시간은 10시 30분부터 마감 오후 7시. 일요일 휴무네요. 이야, 사람 많다. 왜 이렇게 사람 많아? 콩나물 요렇게 빨간색, 택, 의료 50%. 굳이 알려주세요. 네이버 영수증 리뷰 이벤트. 4월 17일 수요일 휴무. 장애인 날 기념하여 굳이 또 전국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일단 매장은 이렇습니다. 엄청 커요. 김도 있다. 먹는 것도. 일단은 이렇게 매장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보고 있네요. 이렇게. 일단 굴리는 뭐지 도대체? 새 제품을 파는 건가? 굴리는 새 제품이 아니고 기부한 제품을. 기부. 아 있네. 굴리 있네. 아, 굴리 스토어로 여러분의 귀중한 물품으로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애 있다고 할 수도 있고 되겠지. 물품 기증하면 장애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어집니다. 쇼핑으로 지불하는 비용은 장애인 소중한 급여가 됩니다. 장애인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재정적 장립을 지원합니다. 굴리의 사명은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 이거 좀 좋은 취지네. 이거 엄청 좋은 취지네. 맞지? 오 이거 2,000원. 이야 2,000원이네요. 2,000원 기증세트. 여기 봐봐라 800원. 뭐야 이거는 가격 뭐야 이거 다 다 기증한 거야? 밥도 기증해? 메뉴가 여러 8,000원. 5,000원. 여기 잘했다 오늘. 맞지? 알로에 다이소 여기 시작했는데. 이거 다 기증입니다. 또. 탑10. 여기 다 보셨어요? 탑10 5플러스 1에 3,000원. 이거 3,000원. 우와 3,000원입니다. 이게 탑10. 탑10에서 또 기증을 했네요. 미쳤다. 탑10은 이게 기증했는 거야 이거. 탑10에서. 맞지? 이게 탑10에서 기증한 거네. 이게 기증을 하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거네. 책도 1,000원입니다. 어린이용. 야 다양한 게 많네. 애들 또 책도 보려면 또 이거 1,000원에 살 수 있다. 이 세트도 있네. 영어 교재 2만원. 야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또 사이 이거 뭐야? 실내와 2,000원. 이거 원래 19,800원짜리거든? 이거? 19,800원짜리인데 이렇게 있다. 900원. 야 19,000원. 5,000원. 5,000원에 반에 반값. 반값에 막 발락하네. 이런 것도 신발. 이야 새 건데 이게 다 기증이란 말이야. 피크니 돗자리 5,000원이네요 돗자리 구매 시 목쿠션 에어백 무료 증정 해준다고 합니다. 이 돗자리를 구매하는데 돗자리 필요하잖아. 야 이런 것도 괜찮네. 야 와이사치 한 장에 1,000원. 만원. 만원입니다. 한 장에 만원. 두 장에 15,000원. 야 다 새 건데 이게 기증이라고? 일단 나는 기증이라는 부분이 누가 쓰고 했는 것도 있겠지만 새 것도 있네. 이거 엄청 좋다. 아 책도 이런 것도 있네요. 책도 고를 수도 있네. 자기가 이제 책을 안 보시거나 이런 걸 기증하시면 또 이렇게 여기 봐봐라 이렇게 딱 돼있네. 미국 굴리의 역사라고 적혀있네요. 아 이거 미국 기업이야? 밀알테란 한국 굴리의 역사. 첫 번째 스토어는 2011년에 밀양 송파점에 오픈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네. 아, 굴리이 기독교 구호거든. 강남이 목사네. 아, 교회? 1900. 미랄이 교회 영어거든, 미랄. 유민자들과 가난한 이들에게 기증물품을 수선하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일자리를. 이런 거 진짜 괜찮다. 야, 전 세계 다 있다, 전 세계. 미국에서 널리 알려지고 가장 존경받는 비영리 단체 중 하나로 2022년 기준 76억 2,500
23만 달러, 약 10조 원 매출을 기록. 이 개발 샘플을 장애인이 가진 사람은 일자리 갖기 위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회사는 3,300개 매장이고 3,300개 넘는 매장이 있답니다. 한국 포함 12개 코디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야, 좋은 일을 하는 거. 그래도 좋거든, 아르포트. 야, 이거 다 새 거, 다 새 거잖아. 700원. 다이소를 겨냥해서 이제 이런 것도 하는 것 같네. 마트도 그냥. 이거 아이템 봐봐라. 아이템 이런 거 봐봐라. 옷 봐라. 깔끔하다. 접시도 있다. 컵도 있고. 귀걸이 있는데, 귀걸이 얼마? 어? 귀걸이도 있고. 야, 다양한 게 많네요. 볼거리가 많네. 볼거리, 물거리, 또 입을거리 등등 다양한 게 많다는 게 좀 신기하네. 이런 거 무슨 보석 찾는 그런 느낌? 맞지? 재밌네. 어, 재밌는 공간이네. 어, 이것도 있다. 핀. 이런 건 얼마야? 1,000원. 와, 이거 1,000원이면 1,000원. 다이소에서는 거의 뭐 5,000원, 3,000원 정도 하거든요. 또 1,000원이면 1,000원. 야. 근데 제품이 많이 없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많이 없거든요. 와, 진짜 많다. 애들 좋아하는 또. 어? 구두 이쁜데 많은데. 어디? 구두? 구두 어디? 만원. 만원? 이거 새 건데? 새 거다. 밑창도 한번 신은 것 같네. 한번 여기 있네. 응. 흠집은 있네. 이쁘다 이거 색깔? 응, 이쁘네. 아, 이거 몇 클래 사도 되겠다. 와, 이거 다 구두 봐라. 우와, 밑창 깨끗한데? 만원. 왜 안 사 이거? 만원? 이런 것도 만원. 보이시나요? 이것도 내 그 웨딩 촬영할 때 쓰는 거 그런 거. 이야, 만원이 만원도 안 하는 것도 이렇게 있다. 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양한 게 있네. 사이즈가 안 나와있네. 또 가방도 있다 옆에. 아, 이거 사실 이것도 있다. 이것도 있다. 와, 이런 데가 있구나. 바람막이 3,000원. 바람막이 3,000원. 이야, 가격이 혜자네, 혜자. 다이소를 따라잡으려고 하네. 이 신발도 있습니다. 아기자기한 신발. 이 사이즈 있네, 저기 있네. 180. 이거 찾는 재미가 있겠다, 맞지? 이런 거. 애들 신발 비싸거든. 애들 신발 진짜 비싸거든. 그럼 좋은 게 비싸죠. 응, 이런 것도 비싸. 어, 몽키 이거 유명하잖아. 이런 거 비싼데, 원래. 어? 이런 거! 이런 거 뭐지? 골라다 골라. 브랜드도 있는데? 어? 슈퍼. 슈퍼도 있다. 브랜드도 있네. 뭐지? 다양한 브랜드가 많다. 근데 이게 사이즈가 딱 있는 것만 있으니까 사기 어려워. 자기한테 맞는 거 진짜 사도 되겠다. 이런 거 저기 안 치. 이 남자들 이런 거 많이 신잖아, 여름에. 이야, 이거 봐라. 이거 여기. 기구도 있다. 운동기구. 그러니까 작은 마트네, 작은 마트. 작은 마트인데, 마트 플러스 다이소를 합쳤는 느낌? 맞네. 아, 다양한 게 많아서 볼 게 많네요. 게임하는 애들 것도 있고 다양한 게 진짜 많습니다. 게임 세계 테마 기획 이런 거 만 원 얼마 정도 하잖아요. 근데 엄청 싸게 3,000원인가 원래? 이스토어는 개인이나 기업에서 물품을 기증받아 재사용 판매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현재 판매 중인 상품은 일부 부속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격 책정은 이런 부분을 고려하였습니다. 신중한 구매 부탁드립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와, 모자도 귀여운 거 있다. 이게 NLB 건데, NLB 건데 2,000원입니다. 2,000원. 보이시나요? 가격? 2,000원. 2,000원. 이게 측정하는가 봐. NLB 모자인데 이제 NLB 보이시죠? NLB. 이거 뭐 가면은 거의 25,000원, 3만원? 근데 2,000원 합니다. 야, 3,000원. 팬티가 3,000원이다. 3,000원.
이야, 팬티가 3,000원이네요. 이런 건 뭐야? 이 9,000원이네. 이런 건 9,000원. 아, 90 사이즈에 3,000원입니다. 의료 기타 30에 3,000원. 요게 3,000원 하는데요. 와, 백도 있습니다. 여성 백. 야, 저렴하게 구매하셨겠다. 이쁜 거. 아, 이쁘네. 이쁘네. 맞지? 요거 괜찮네. 요거 득 아이템인 것 같은데. 왠지. 이거 얼마야? 11,000원. 와, 11,000원이 11,000원. 좋은 기업이네. 좋은 기업. 이런 거 널리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옷이 또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부르시겠다. 옷 고르는 재미도 있겠다. 오, 그나마 있잖아. 또 이게 날씨가 더워지잖아. 또 이게 또 여름 옷을 다 개방해놨네. 또 사람들이 옷을 또 사놓고 안 입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 그냥 이거 기부하겠다. 완전 깨끗하잖아. 뭐 실밥이 터지거나 뭐 그런 게 한 개도 없네. 이 물질이 많이 묻었거나 이런 거 한 개도 없는데. 우리나라에 따지면 시장에 왔지만은 이거는 이제 신세대 시장 같은 느낌. 그래서 좋네. 또 여기 의외로 또 득템할 수 있겠다. 젊은 분들이 또 많네. 의외로 여기 손님들이. 근데 여기 일하시는 분이 또 장애인이시나 봐요. 사이 왠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꽃무늬도 엄청 많네요. 이렇게. 어? 입어볼까? 남성복이 있거든요. 남성복. 정장. 정장도 이 여름용으로 다 준비되어 있네요. 시원하게. 또 웃긴 게 제가 넥타이 가격을 봤거든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0원입니다. 이야, 넥타이가 1,000원이에요. 1,000원. 아, 대박이다. 넥타이 가격이 1,000원이야. 이건 도대체 얼마야? 와이셔츠 이거 얼마야? 한 장에 10,000원. 이야, 대박이다. 10,000원이면 진짜 엄청 싸네요. 그거 흰색인데 이거 완전 흰색이거든요. 단추도 잘 돼 있고. 뭐 완전 새 건데 그냥. 여기 선수도 되겠다. 재질도 좋네. 만져보니까. 다 괜찮다 하니까 사람들 안 믿겠는데. 또 개인 여기 피팅룸이 따로 있거든요. 두 군데. 여기서 입어보고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시작한 옷은 다음 분을 위해서 제자리에 정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피팅하는가 봐요. 이야, 있을 거 다 있네. 주문 계산대거든요. 계산을 하시는 데가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기다리셔가지고. 여기 바구니도 있고 다 있습니다. 상품은 뭐 매장에 가거나 이런 거 하면 정해져 있잖아요. 뭐 옷은 옷, 뭐 상표가 다 정해져 있는데 여기는 기증을 받은 거라 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정해지지가 않아. 아주 매일매일 또 달라지는가 봐요. 제품이. 그래서 저쪽 보면 기증센터가 또 있던데 기증하는 거는 어떻게 하지? 그거 궁금하네. 저희가 또 기증하는 방법도 알면 맞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증하고 맞지 하면 딱 좋은데. 기증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응? 나가는 입구에 자율 포장대가 딱 있습니다. 여기 사신 물건을 또 포장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또 반야월 3번 출구거든요. 아, 바람 너무 많이 분다. 구기 스토리 스토어 밀량 반야월점 잘 보고 갑니다. 잘 봤습니다.